오늘의 상대는 피오라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임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내가 원래 이번 주는 방송을 쉬려고 했거든요. 아, 뭐 하는 거지 근데? 아, 이번 주에는 그냥 공지 올린 다음에 쉬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연구하던 템트리가 있어요. 지금 서포트 아이템 중에 솔라리가 있잖아요. 솔라리가 하위템이 엄청 좋더라고. 1050원인데 체력 150에 방어력 25, 스킬 가속 5. 솔라리 신화 그 요리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봤어요. 그 카이사가 드락사르 그림자공 카이사가 유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림자공을 봤더니 2300원이야 또 심지어 하이템은 다 롱소드에다가 톱날 덤검이더라고. 뭔 거야? 왜저래? 트롤 만난 것 같은데. 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첫판부터 카서스 트롤을 만나네. 일단 이게 솔라리가 2800원이고 그림자검이 2300원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급하게 실험을 해볼까 해요. 왜 깍치지? 이게 하위템끼리만 가더라도 너무 좋아 보여서 템 속도가 그냥 뽑는 속도가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이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패스트 4코 빠르게 4코를 뽑아갖고 게임을 터트리는 그런 빌드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날 때려 이거 차라리 내가 맞은 다음에 피오라가 미니한테 맞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나 비스킷 있어 친구. 나 비스킷이 있어. 어쨌거나 이 빠른 4코어 패스트 빌드는 한번 가야 됩니다. 아, 텔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하위템이 개사기야. 방어력 25 미쳤다니까 이거. 어느 팀을 이렇게 줘. 근데 카서스 존나 특이하네. 자살 카서스야 이거? 이 새끼 계속 뒤져. 넌 뒤졌다. 내가 무자비하게 프리징 간다. 만화를 다 써서라도 프리징 오지게 한다 내가. 쫄아 잔뜩 쫄아 있는데. 야, 너 클라스 임마 이제 어?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 4, 3, 1. 아, 근데 피오라가 당황스럽네. 피오라도 당황스럽고 우리 팀 카서스도 당황스럽고 게임이 참 묘하죠? 요즘 이렇게 좀 불쾌한 게임들이 많아. 좀 게임 구조가 많이 이상해졌어. 매칭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매칭이 이상해. 막 이상한 애들 잡혀. 쿠키 유저나 이런 애들 위주로 잡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또 자사카스 또 한다. 자사카스 이상합니다. 이게 원래 솔라리를 먼저 완성시켜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서 톱날감검까지 해서 하이템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 라인전 한 세 웨이브에다가 솔킬 한번 따면은 템 2코어까지 한 번에 나올 것 같은데? 둘 다 합쳐서 거의 신발의 1코어 가격이라 다른 아이템 물 3마리 만들어지면 저 바로 한번 솔킬 따볼까? 나도 이게 지금 실험하는 거라 이게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센데? 벽에 딱 세워놓고 맞디. 일단 카서스가 자살 카서스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니까 와딩을 꾸준하게 해줍시다. 뭐하는 거지? 뭐 하지만 그래도 나는 1코어 벌었었죠. 여기서 1200원 더 모아가면 바로 2코어 뜨죠. 또 여기서 600원만 모아가면 바로 신발까지 뜨죠. 이거 템 차이 확 벌어집니다. 가성비 템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가자 카서스야. 카서스야! 나이스. 저도 들어가. 카서스가 하여튼 정상은 아니야. 나이스. 나는 방패가 있다고? 2차까지. 아, 펠리오스. 가만히 끝장 할까? 아, 그래도 그림자의 검 갑시다. 그림자의 검에 신속의 장화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선체 파괴자까지 올리는 거야. 개빨라, 패스트. 완전 패스트. 나 벌써 2코어. 완전 패스트. 심지어 겁나 쎄. 어,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이거 다이브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나는 방패가 있으니까. 나비. 무시성은 안 되는구나.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면 솔라리가, 내가 솔라리 가려고 한 이유가 자꾸 요리기 초반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초반에 자꾸 견제당하면 죽고. 어차피 초반에 요리근 마누라가 딜해주잖아. 아이템이 딜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아예 솔라리를 올려버리고 초반에 생존성을 챙기고 또 아이템 코어 빠르게 뽑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굴리는 거지. 빠르게 넘긴 다음에. 봐봐 이거 진짜 개색 코어 한 방이. 봐봐 이거 봐. 왜냐면은 진 지금 4킬 먹었는데 이제 폭발 하나 나왔는데 나는 이제 아무리 7킬 먹었다 하더라도 3코어가 나오려고 그래. 이게 그냥 말이 안 돼요. 패스트 패스트. 자살 카서스는 코어가 없어. 이거 무조건 내가 캐리 해야 돼. 죽어라 그거 빨리 깨라. 돌 딜도 세가지고 적을 빼먹기도 좋고 괜찮은데. 빠르게 깨고 날려버리고. 아, 빠르게 나옵니다. 자, 3000원 벌었죠? 바로 이제 선체 나온단 말이에요. 뭐야 이겼네?